일제강점기 때부터 명맥을 이어오며 지난해 100회를 맞은 지산축구대회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. 사단법인 지산체육회는 지산축구대회를 단순한 지역체육행사를 넘어 지역대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광주농협일원에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. 우리는 이 지산이라는 단어를 갖고 100년 동안 매년 추석 한가위 때 축구대회를 통해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울고 웃고 해왔습니다. 우리 지역의 발전, 그리고 북구의 발전, 광주의 발전,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우리 지산이 깃들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큰 바람입니다. 지산축구대회는 지난 1921년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매년 추석 때마다 지역민들끼리 함께하는 주민 화합 행사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지역 체육 행사입니다.